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이하 주라기 월드 2이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 3망 에 따르면 주라기 월드 2는 22일 하루 동안 6만 2533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501만 314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는 영화 탐정 리턴즈 이하 탐정2가 차지하고 있다. 탐정2는 22일까지 누적 관객수 153만 7,337명을 기록했다. 주라기 월드 2위 50만 돌파 속도는 전작 주라기 월드보다 8일 빠르고 블랙팬서보다도 하루 빠르다. 주라기 월드 2는 폐쇄된 주라기 월드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자 오웬 크리스 프랫과 클레어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분과 남아있던 공룡들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모험담을 그린다. 진화된 공룡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의 거대한 음모에 공룡을 지키려는 이들이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